창세기 2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많이 들어봤던 그 동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비가 내렸잖아요. 그 내린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비가 내린 것이고 이게 아담이 이제 땅을 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아담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무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성전. 예.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순서상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자기 그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게 에덴이거든요. 그게 동산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이야기. 에덴 동산 이렇게 하지만 새 에루살렘? 에루살렘은 에루살렘이고 에덴 동산. 예. 물론 이것은 실제 가시적인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에덴 동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면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그냥 그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대. 거기에 나무를 두루 심어놨는데 뭐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했단다. 그렇게 우화적인 이야기로만 듣고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에덴이라고 했을 때 에덴은 그냥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에덴이에요. 에덴은. 근데 동산은 이제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원래 동산할 때그 원어는 간이라고 그래요. 간. 기억하시고요. 에덴이라고 했을 때는 그 평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평원. 그리고 기쁨의 땅. 기쁨. 그러니까 에덴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던가요? 옛날에. 낙원. 그렇죠. 기쁨의 동산, 기쁨의 땅.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땅이 뭐겠어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산은 간이라고 그랬죠? 간은 영어로 말하면 가든이에요. 가든. 정원, 뜰, 가든. 울타리로 둘린 정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에덴이 성전이라면 그 가는 뭐겠어요? 그 뜰, 정원, 가드는 지성소를 말할 수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그 에덴 하면 좀 범위가 크고 성전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고 했을 때 이 동산이 그 지성소에 해당되겠죠.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말씀, 율법.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이 이제 동산이라고 그랬죠? 간, 배, 에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의 동산 할 때 간, 배, 에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는 뭐냐면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 레시트 우리 배웠잖아요. 그때 그 배가 뭐뭐 안에 레시트는 머리라고 하는 노시에서 나온 유래된 용어예요. 시작 처음이기는 한데 그 속뜻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태초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두머리 머리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간, 배, 에덴은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을 지으시고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했는데 그 지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 아담. 그 아담을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그렇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봅시다. 동산을 창설했는데 에덴 동산을 어디에다가 창설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동방이죠. 이 동방이 뭘까? 이게 굉장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동산. 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까? 창설했다라고 하는 뜻은 세웠다, 심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을 거기다 세웠는데 도대체 동방이 뭘까? 동방은 케뎀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동편,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편인데 다른 뜻으로도 사용을 해요. 옛날, 옛적 할 때 옛날 옛적 할 때 이 케뎀을 사용을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영원한 영구적인 그런 뜻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밖에 없죠. 영원한 것은. 그러니까 동방 했을 때는 이 동방은 영원한 어떤 그 방향 동편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무슨 뜻이겠어요? 자, 동양에서 온 박사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는 거지. 네. 그 진리의 나라에서 왔다.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 온 거다. 그러니까 동방은 이제 동쪽은 해 뜨는 쪽이잖아요. 해 돋는 쪽. 해 돋는 쪽이 이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나라,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방 같은 단어입니다. 동방이라고 해도 되고 동쪽이라고 해도 돼요. 에덴의 동쪽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같은 단어예요. 케뎀이라고. 그런데 동쪽이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나라를 누구든지 사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종교도. 예. 네. 그래서 동쪽이라고 동방이라고 사용을 했다고 해서 다 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부류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죠? 반석 위에. 예,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쪽 땅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부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어떤 부류는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두 그룹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한 부류가 창세기 11장 나오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멀지 않으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제 시날 평지에 만났어요. 시날 평지에 뭘 세우게 됐냐면 탑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탑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한번 잘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안 좋을까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 가서 언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한 언어를 사용하면.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게 안 좋게 보셨지, 이걸? 땅에서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네.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그렇죠. 근데 그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적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언어니까. 이거 잘 보시면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 그랬으면 그 당시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언어하고 말은 또 다른 개념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언어가 뭘까요? 언어가 하나라는 뜻은? 언어. 또 말이 하나라는 뜻은 뭐예요?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진 그런. 같은 한국말. 네. 네, 언어. 네. 말을. 그러면 또 말은 뭐예요? 말이 하나라는 것은?
왜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걸로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되는 근본이잖아요. 말이 나오게 되는 근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 사상. 그 사람의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상이 우리 요즘 우리 교리로, 언어로 얘기하면 교리, 기독교로 말하면 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한 교리야. 기독교가, 온 기독교가 한 교리고, 한 교리에서 나온 말은 같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하면 그 비진리 안에서 소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도무지 진리가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진리로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들끼리는 소통이 되겠지. 비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나쁘다고 한 거죠.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 비진리의 언어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는 그냥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게 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5,000명 되는 교회가 있다라고 칩시다. 한 교리에서 한 교훈을 받고 온 교인이 같이 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비진리의 이야기고 그 교리가 비진리의 교리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흩으신단 말이에요. 흩으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본문 말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을 혼잡게 했다라는 거죠. 언어를. 그러면 그 중에서 다른 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다른 교리가 이제 하나님이 심어주면 그 사람은 다른 말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비진리라고 해도 같은 비진리인데도 한 교리에서 다른 교리가 나오면은요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교는 감리교하고 같이 안 놀았어요. 감리교는 웨슬레 교리거든요. 장로교는 칼빈주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정론. 그런 부분이 많이 틀려요. 근데 지금은 평준화됐어요. 지금은. 초교파적이야. 지금이야말로 언어가 하는 언어예요. 지금. 한 언어, 한 말. 옛날에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가 뭐죠?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순복음교회. 네, 순복음교회인데, 무슨 교단이라고 하죠? 무슨 교단? 하나님의 성에. 은혜와 진리. 아니, 순복음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파라고 그래요, 오순절파. 아, 오순절절 네. 그분들은. 선생님은 달라. 그분들은. 이, 저, 방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걔도 방언한다고 그래, 걔도. 네. 그 사람들끼리 언어가 한 언어가 됐는데,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한 두세 번 그랬어요. 때때 가다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죠? 그러다가 좀 몇 년 지나면 또 그냥 흐지부지 수용을 하고, 지금은 그냥 다 수용하고, 너나 나나 똑같아. 이게 한 언어예요, 이게. 한 언어. 하나님은 흩으실 때 어떻게 흩으시겠어요? 이제 새로운 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데, 다이단이라고 그러잖아. 다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쪽을 따르는 사람은 그쪽으로 갈 거고, 그쵸.
또 저쪽이 옳다라고 가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갈 거고, 그냥 흩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쓰신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있어서 비진리의 언어로 하나가 된 그런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례.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 발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일단 옳은 말로 들리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한 언어예요. 그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을 어느 교회든지 틀리게 말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니까 내 의지로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그 구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 같으면서도 잘 뜯어보면 어폐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리의 말로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되어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상태가 되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천국이야. 그 상태가.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죽어도 천국이고 지금부터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가는 게 아니라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건데 이참에 좀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로마서 3장 22절. 오해하게 만든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찾으셨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근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다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소유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주어져서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단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소유격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네. 곧, 이건 영어로 보면 영어는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는.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피스티우예요.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하면 피스티우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이제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거지. 예. 그럼 이제 믿음이 정리가 됐죠, 이제? 예, 간단합니다. 예. 믿음 좀 살다 많겠네요. 영어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영어가 제대로 번역이 그래도 잘 돼 있다는 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에 많이 봤던 이야기지만은, 예,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라 세상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이제 지진으로 끝이 날지, 핵폭탄이 터져서 끝이 날지, 막 그런 상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또 불을 간직해 놨다, 막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날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언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의 멸망이 뭐겠어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 근데 죽는 건데 다나토스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거라고요. 다 그거라고.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받으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는 걸로. 재림으로. 그냥 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그렇지. 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 땅으로 온다고 해서 에루살렘이 있는 그 땅 이스라엘 Back to the Israel만 해가지고 예, 가잖아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결코 정말 가시적으로 올 수 있는 분이라면 벌써 오셨지.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 2000년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도 오해를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안 왔던 그 곧 올 것처럼 말씀하셨다면 지금까지 안 왔다면 하나님이 어디 가셨든가 주무셨든가 그러겠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한테 야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 그러면 뻥인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또 하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 흔히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지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 좀 오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렇지.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건데 행동으로 지키는 걸로 교훈을 하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이걸 진리의 말로 고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면 되겠고. 그렇지. 그런 면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교회 가면 주의를 잘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걸 날짜적인 거. 그건 날짜적인 거니까. 날짜적인 걸로. 예. 교회에 가야 될 거. 그렇지.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죠. 원래 주일은 이제 안식에서 나왔죠. 그죠? 안식. 예, 안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날짜만 바꾼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그래서 그날을 지키는 건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지켰으니까.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진리의 말로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 안에 들어가는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이 주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개념, 일주일에 한 번 지킨다고 하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죠. 매일 주일 속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뭐 11조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1조. 11조는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우리가 배웠잖아요. 11조와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참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진리의 말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조를 내가? 예. 네. 맞아요. 나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가 되어서 드렸잖아요. 드린 바 되었어요. 그와 같이 나도 11조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죠? 그러니까 내 모든 전적인 모든 거, 내 소유 할 것 없이 전부 나와 관련이 돼 있는 모든 거, 내 생명까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11조라, 11조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율법은 폐하지 않았다, 율법은 완성되어졌다, 이런 개념들. 그래서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진리의 언어로 바꾸게 되면 표면적 그 율법은 폐한 것이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 할 때 십계명 그 문자적인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십계명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이면적인 그 십계명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이면적으로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맞는 거고 폐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맞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거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아까 나온 얘기죠. 기도와 예배와 봉사는 왜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 땅에서 뭘 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게 온 땅의 한 언어라니까 그게. 그걸 진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되는 거죠. 되는데 순서를 좀 이야기합시다.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 부활의 삶을 누리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참. 참아야 하는 날 이게 진짜 꾹꾹 눌러 참았다 어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짚어보면 지금도 많이 이렇게 해 왔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 정도에서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이 집단이 형성이 되잖아요. 교회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은 집단이잖아요. 집단이 형성이 되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집단적 윤리가 생겨요. 집단적 윤리. 집단적 윤리는 복음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담기 위해서 생긴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라든가 또 어떤 그 직분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또 세워지잖아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세워지죠. 그리고 또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열심히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 이걸 뭘로 구분을 해요? 그런 규정에 잘 따르면, 예, 따라주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나쁜 사람.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집단은, 집단 공동체는 그런 규정이 적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진리에서 이렇게 점점점 떨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잘 참여하면, 참여한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되냐면, 뿌듯한 생각을 하게 되죠. 합격이구나. 그렇지. 자기 의의를 충만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집단 공동체는 그런 집단 윤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윤리가 하나 있죠.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시간이 4시 반인 거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임 시간이 4시 반입니다. 그러면 4시 반보다 일찍 오신 분은 훌륭한 분이고 늦게 오신 분은 덜 훌륭하신 분으로 나누지는 말자 이거예요.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알고 가자. 다 버리고 와. 다 버리고 와. 그래서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듣는 여러분은 불편해요. 예, 거기에 매이게 돼요. 안 나와도 좋은 거예요. 늦어도 좋아요. 거기에 매이지는 마세요. 일이 있어서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까 동방 이야기 하면서 이게 나온 말씀이거든요. 동방이라고 하는 동쪽. 동쪽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쪽이 맞는데 어느 부류는 그곳에 엉뚱한 걸 쌓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9절 말씀 그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나무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걸로 보여요? 두 개. 두 개가 있는 걸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니까 그 땅에 에덴 동산 말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광활한 평지에, 예, 나무가 좋은 나무, 그냥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이렇게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상상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또 이렇게 나오니까, 예,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렇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에츠라고 해요. 에츠 원어로 에츠인데 나무들이 되려면 에츠임이 돼야 돼요. 에츠임 복수가 되려면 나무들 할 때는 그러면 이게 지금 에덴에 여러 나무가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려면 에츠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같이 단수만 에츠라고 하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나오는 나무 이야기는 전부 에츠 단수로 나와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이야기 할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딱 한 나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나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했는데 먹기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어요. 먹기에 할 때는 아칼이라고 하는 먹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단어가 마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마칼은 뭐냐면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양식. 물론 먹기에 좋은 나무 해도 그렇게 뭐 틀린 것은 아닌데 이걸 먹기에를 빼고 양식이라고 넣으면 조금 달라진다고요. 양식의 삼기에, 그렇지. 양식으로 삼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 에덴에는 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양식으로 먹기에 좋은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만 오로지 양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양식도 있는데 이 나무도 뭐 그냥 좋은 양식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나무만 오로지 먹을 양식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에츠. 복수는 에츠임이라고 그랬어요. 에츠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그 3장까지 가봐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오로지 하나인데, 그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을 바르게 하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무가 뭘까요?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진리로 보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고, 율법의 행위로 보면 선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하나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살펴보고 이제 마치는데 이 나무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는 자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섬길 대상으로 보는 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에덴이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인데 그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열매, 그리스도, 성령, 그걸 뜻하는 거죠. 또 계시록 22장 2절에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만국이 뭘까요? 만국이 나예요. 성경에서 만물 하잖아요. 만물. 만물은 나예요. 만국도 나예요. 계시록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말씀이 생명나무가 성령이 나를 치료하는 거라고.
달마다 맺는 열매는 뭐겠어요? 말씀은 하나인데, 말씀은 진리는 하나인데, 여러 종류로 보이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열매, 말씀들.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 다음 주에 들을 말씀, 달마다 맺히는 그런 말씀이 열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와서 또 이렇게 섭취하고 그런 거잖아요. 또 매일같이 자기가 또 스스로 섭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인가 봐요. 네. 먹어야 이게 사니까 생명나무. 그렇죠. 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가 왔고, 또 율법은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모세로. 그렇죠. 모세로 율법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도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보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인데, 한 가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은혜로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내려왔던 그 율법으로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한 아브라함에서 사라,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그 두 아들을 설명하고 있듯이 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이거 조금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찾으셨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조금 이제 무섭게 들리는 그런 말씀인데 아마 하나하나 보자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할 때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을 때 이 확증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도키마조는 뭐냐면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별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시험하고 계시다 안 계시다를 자기 스스로 분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분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모르면 버린 자라라고 그랬는데 이건 조금 의역을 한 거고요. 이 버림받은 자니라를 원어를 보면 아도키모스라는 뜻으로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도키모스가 뭐냐면 합격이에요. 도키모스가 합격. 그런데 그 앞에 아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뭐예요? 불합격. 불합격. 내가 스스로 나를 시험해서 그리스도가 안 계시잖아요. 그럼 불합격. 그런 뜻인데 그러면 뭘로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준을 두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거든요. 아니,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유익하던 거, 내게 유익하던 거, 그게 나를 유익하게 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애지중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
배설물이 개똥이라는 얘기예요. 개똥처럼 버린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 가치관이 정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거기에서 점점 내가 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환상을 본다든가 뭐 환청을 듣는다든가 뭐 꿈에 뭐 이렇게 좀 신령한 꿈을 꿨다든가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귀신 그 뭐 방언을 했다든가 방언을 했다든가 뭐 안수해가지고 뭘 쫓아냈다든가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기도원에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 그게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고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 산이 뭐겠어요? 시온산. 오케이. 좋아요. 시온산. 그걸 문자대로 보면 그냥 뭐 산이잖아요. 응? 관악산, 막 도봉산. 그거 옮긴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네. 그 산이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귀신이에요, 그게. 산 하면 제일 첫 번째 신의 산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그 다음에 산이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산상수훈 할 때 어디서 하셨죠? 산에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그러죠. 근데 무슨 산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왜? 예수, 그분이 산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산이기 때문에 무슨 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지명을. 그런데 그 산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신의 산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그 사람 생각 속에는 당신들은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언덕이거든요. 그 산, 시온산. 시온산이 에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리심산. 예. 우리 그 사마리아인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곳. 산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쫓아다닐 때 보면 기도원은 다 산에 있어요. 거의다가. 특색이. 거기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암암리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럼 거기 가면 또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오는 걸로 또 착각을 해요. 우리도. 그래서 저도 그 막 3일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쫓아다니고 그 신정 때, 구정 때 뭐 이럴 때 보면 꼭 그러러 가잖아요. 우리도 엄청 다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뭔지를 알아요. 그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게 돼 있다고 내 속에서. 그러면 그 산이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네. 바다는. 바다는 이제 그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 무리들이 바다예요. 세상. 완전 세상. 기독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의미죠. 돼지 때에 귀신이 들어가서 어디로 다 바다로 빠져들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안 보이고 막 그런 계시록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 진리화 되면 되면 그 율법들은 다 떠나잖아요. 예, 떠나게 돼 있어요. 그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게 산이 옮겨진 거고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내가 내 스스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계신 거라니까. 그게